여러분, 세계 4대 진미가 뭔지 아세요? 트러플, 캐비어, 푸아그라, 그리고 바로 이 복어입니다. 복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뭐 황복, 참복, 까치복, 음복, 밀복, 뭐 종류가 수십 가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밀복을 썼습니다, 지금. 특히 밀복의 살은 쫀득쫀득하기로 유명합니다. 와, 역시 이 복어는 쫄깃한 맛. 구수한 복지리와는 또 다른 매력. 매콤한 국물은 어떠세요? 제주도 분들도 이 김치볶음, 뭐 볶김치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. 이걸 잘 모르세요. 이 김치 볶음, 여기가 거의 원조격이 아닌가 싶어요. 아, 여러분, 요거면 요거 아세요? 에라고 하는 요거. 저희 아버지가 저는 장가 가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고, 저희 삼촌들이나 선배들이 안 돼, 총각들은 먹지 마, 허허, 장가 가기 전에 먹지 마, 이놈의 꼭 그러더라고요. 저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먹어야지. 없어져 버렸어. 푸딩. 칼칼함과 시원함의 경종을 울릴 김치볶음. 시집 기념 사중창을 준비했습니다. 한 달 동안 먹은 숨이 쏴 내려가는 그런 기분. 쏴.